지난번에 우리 또 커요미드 레시 제크가 합류했지만 아쉽게도 오성도 앞에 레시라모가 떠버려가지고 이게 속성이 안 맞아서 싸울 수가 없어요. 레시 제크의 엄청난 위력 상상을 위해서 식단의 조치 엄청난 녀석을 또 영입했습니다. 뽕! 이거 저 진짜 합체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. 큐레무도 저의 오성 군단에 합류를 했어요. 큐레무나 이런 건 도저히 제 손으로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. 요새 진짜 가을에도 거의 광기라서 인기가 마트 같은 데 가면 한 판 하기도 힘든 정도야. 한 시간에 한 판 하고 두 시간에 한 판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오성들 진짜 영입하다가 파산할 뻔했습니다. 거의 한 50만 원 쓴 것 같습니다. 아 괜찮아요. 우리 레시자크의 팩업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습니다. 슈레모 한번 바로 진행시켜보자. 어? 아까 레시라모 있었는데 쏙 들어가 버렸네? 가자! 안모아 크게 외쳐! 아 300% 안 됐다. 아 까비. 이거 이제 300% 언저리는 엔간에서 나오는 것 같아. 어 있다 레시라모. 카츄야 요새 눈치없이 계속 껴든다 너. 저번에는 뭐 쌍카츄 나와가지고 저를 고통스럽게 하질 않나. 두둥 큐레모 이 녀석을 써보는 날이 오네요. 좋아 큐레모 소환하고 먼저 뭐부터 합체해볼까? 레시라모부터 합체시켜볼게요. 오. 합체 두 가지야. 큐레모와 레시라모의 흡수 합체. 오호호호. 와 화이트 큐레모 포스 보세요. 덩치 봐 거의 두 배 됐어. 얘 속성이 용 속성으로 바뀌어버렸네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기술 한번 보자. 짠. 와 합체하니까 공격이 50짜리가 생겼네. 골드 플레어. 와우. 아 얼음 타입인가 보구나. 큐레모 합체는 급소. 너무 세. 들어와 이거 레시라모면은 화이트 큐레모로 박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. 들어와 레시라모. 너는 내가 직접 한번 잡아보자 이거. 아 4퍼가 모자라. 어? 떴다. 넌 찐 레시라모가 아니야. 바로 합체해버린 우리 화이트 큐레모가 찐이지. 우리 화이트 큐레모 화큐맛 좀 한번 볼게. 와 합체하니까 그냥 간지가 미쳐버리는데요. 쫓아가 마구 쫓아가. 기술을 한 마리만 보면 되니까 훨씬 더 이거 잡을 때 빨리 잡을 수 있겠는데요. 골드 플레어 기술 먹히냐? 안 들어가나? 히트 오케이. 데미지 세게 들어가. 반깡이네. 이게 합체의 맛인가. 들어와 공격해 합체하는 우리 화큐 크로스 플레임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에이 어림도 없지. 안돼 어.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. 쟤 쫓아가자. 작은 거보다 먼저 때려야 돼. 아우. 자 큰 거 아 작은 거. 제발 이거 한 방에 끝내야 돼. 골드 골드를 공격. 아이 미스가 떠버리네. 아 오케이 5, 4, 3, 2, 1.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된다. 빨강! 그렇지! 이거만은 잡을 수 있겠지. 마지막! 얼음! 땡! 히트! 그렇지! 아, 짜릿했다, 이번 판. 좋아. 짠! 아 슈퍼버리면 안 잡히죠 사실. 똑까? 아 잡힌 줄 알았네 순간. 순간 심장 떨렸잖아. 이거는 이제 기대도 안 해요. 불기둥이나 나올 거라는 아예 기대조차 없어. 그럼 그렇지. 자자자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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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00퍼는 so easy. 근데 이렇게 지금 저의 5성 군단들 완벽하게 합류했기 때문에 이 레시라모가 문제가 아니라 가을의 5탄 여기서 이제 뮤츠랑 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녀석이 약간 핵심이에요. 자 다음은 우리 제크의 진화 타임. 제크로무 넌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다. 흡수 합체! 뾰롱! 블랙 큐레모! 뭐야? 이거 블랙 큐레모 왼쪽에 무슨 뭐 전기팔 같은 게 생긴 건데? 우리의 진한 블랙 큐레모 맛 좀 한번 보자. 공격 뭐냐? 프리즈 볼트! 오!
얼음 미사일 날려버리는데요? 아 근데 아까 데미지가 살짝 약하게 들어가지고 약간 애매하다. 쫓아가. 크로스 프레임. 일단은 보니까 합체해도 반피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. 뭐 역상성은 아니고 그냥 딱 반반인 것 같은데. 짭시란무 그래도 합체한 우리 둘인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가? 아 근데 공격이 살짝 약하게 들어간대. 이거 한번 더 때려야 될 수도 있겠다. 아... 자 가자 스크리바 공격. 아 왜 이렇게 미스가 들어가는 거야? 이번 탄도 못 깼나면 큰일 난다. 빨간색 빨강 오케이 두 가자. 안녕하세요 맛있는 고드름 아이스크림이 왔어요. 찹 컷. 야 어떻게 두 다 한 두 방 컷은 나긴 한다. 그러면은 우리 또 기운을 담아서 마스터볼 한번 뜰 때가. 오 울트라 아니 하이퍼볼 아, 잡혀줘 어서 잡고 깔끔하게 유촉하고 완전 마무리. 잡혀 나이스. 와 이게 되네. 와 잠깐만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이게? 나 처음이에요. 아, 역시 허영이 슈리무가 복덩이였네요. 이게 된다고? 와우 레시라무 넌 내 꾸야. 아니 이거 우리 휴시라무가 무려 두 마리? 쌍시라무라뇨. 이거를 뽑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 복덩이 슈레무가 합류해줬기 때문이죠. 아주 좋아. 야 이게 된다. 이게 돼. 자 또 다른 거 언뜨나? 이거 한 칼이야 쓰는 사성도 좋다고 그러던데. 짜자자자짠 한카리아스 4성은 아니지만 이 녀석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새롭게 합류한 저의 새로운 레시라모 합체 한번 또 보여줘야겠네. 와 근데 5성 두 마리나 있으니까 그냥 진짜 든든 그 자체네요. 화이트 큐레모. 나 근데 약간 잘생긴 거는 화이트 큐레모가 잘생긴 것 같고 상남자의 묵직함이 느껴지는 건 블랙 큐레모가 남자다운 포켓몬인 것 같아요. 와우 컷! 설마 삼성인데 안 잡히겠어? 안 잡히는 건 아니지. 떨까? 안녕하세요 여러분! 마! 어? 이게 에페가 뜬다고? 에페 뜨면 뭐 나오지? 설마 사성 뜨냐? 이걸 마지막에? 예스! 자 잡혀라 허잇 나이스! 오늘 완전 깔끔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휴레무가 됐고 효시라모 제가 직접 뽑은 두 번째 5성이네요. 아 오늘은 상당히 운이 좋았어요.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바로 이렇게 떠버린다고? 넌 나에게 올 운명이었던 거야. 하지만 레전드 1탄 뮤츠 뮤를 잡기 위해 새로운 녀석이 또 영입이 되었습니다.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.